좋아요, 공유까지 한 내가 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죠. 팀장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전에 말했다고 경제와 정치를 요즘에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다시 그쪽으로 좀 회귀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이제 그쪽은 크게 갑자기 또 뺨을 때릴 수는 있겠지만 아, 이게 예. 뭐 중심적인 얘기는 그렇죠. 아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코로나죠. 무조건.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움직임이 어떠냐. 장중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올라갔던 요인 중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뉴질랜드 네. 총리가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뉴질랜드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아, 투자가 네. 계속 지연된다기보다는 네, 네. 이런 것들 빨리빨리 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을 한 거 하나. 그렇다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반도체 업종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건이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국제유가죠.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게 오클라마 쿠싱 지역에 오는 재고가 포화 상태를 이루는 게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API, 이게 미국 석유, 미국 API. 예, 예. ADP가 아니라 API, 이게 예. 미국 석유협회 예. 쪽에서 그 API 원유 재고 보고서를 또 발표를 하거든요. 오늘 장중에 이제 EIA 원유 재고 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네. 이것보다 약간 좀 선행 역할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게 880만 배럴 증가. 예상을 좀 크게 상회했고, 그 다음에 어제 급등했던 게 쿠싱 지역이 그 180만 배럴 증가에 그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200만 배럴 이상. 네. 260만 배럴인가? 이제 그렇게 증가를 하면서, 그, 어제보다는 좀 더 네, 많이 네. 증가하는 그런 모습.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뭐 크게 증가한 건 아니니까. 네, 확 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ADP 민간, API 원유 재고 보고서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네. 그 별로 안 늘어나네. 그러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시간외로 4-5% 정도 네. 더 올랐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로 전환한. 그러네요. 예, 좀 네. 줄었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오늘 이제 EIA가 과연 어떻게 발표하냐에 따라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오늘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천만 건이 감소할 거다. 지난달에 7만 2천 건 감소했는데 2천만 건이 어마어마하죠. 2천만 건이면 그러니까 고용이 줄어들고 민간 고용이죠. 예, 예. 2천만 건이 감소할 거다. 어마어마한데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 시장 예상치가 있잖아요. 근데 예상치가 보통 이렇게 뒤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근데 거의 뭐 보니까 930만 건에서 2250만 건. 이건 예측이라고 보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전망 어떻게 할 거니 1000에서 3000이요. 네네. 이런 거 똑같죠. 그러니까 시장 고용에 대해서 예측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민간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네. 자체도 보면. 그 거의 뭐 900만에서 2250만 건 어마어마하게 2800만 건인가 이제 이렇게 너무 커요. 그쵸? 예, 범위가 예. 그만큼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그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거는 그 왜 그러냐면 4월 12일 날 근처에 까지 이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통계가 그때 나왔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예. 그 이후에 좀 더 확대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온 내용들 같은 경우는 그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가겠죠.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고용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경제 재개가 된다고 해도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경제 재개가 된다. 좋은데 경제재개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느려질 수가 있다. 지금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경제재개를 하면 뭐 사망자가 엄청나게 급증할 거야 라고 했다가 또 바로 또 뒤돌아서서 아 그건 또 가짜뉴스야 뭐 하면서 데이터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자기가 방금 전에 얘기하고 뒤돌아서 딴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 하는 거죠. 정치인들도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그 경제 재개 이후에 대해서 만약에 경제 재개를 했는데 싱가포르처럼 네. 갑자기 또 급증을 해버리면 시장은 충격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중국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도 있지만 중국의 이게 노동절까지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의 소비가 급증했다. 야 그렇게 되면 우리 미국 같은 경우도 고용이 아니면 경제 재개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소유비가 급증할 수도 있겠네라고 기대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120만 명 이상 사망을 했고 알려져 있지 않은 그 감염자라든지 사망자도 급증할 수 있다라는 게 최근 들어서 주지사들의 계속적으로 발언들이잖아요. 네네. 이런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많아요. 아, 예,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그 기대감만 가지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수준에서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죠. 거기다가 1분기 실적이 YOY로 마이너스 14%, 2분기는 마이너스 36%, 3분기도 예. 좀 더 하향적이니까. 네. 3분기도 마이너스 16%, 4분기도 마이너스 8%. 전체적으로 올 한 해 기업 이익 자체가 마이너스 18%. 근데 어차피 지금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지금 현재 21배, 22배 막 이러는데 언제든지 매물이 출회돼도 상관없는 미증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경제 기업들의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야 뭐 어차피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좋아지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죠. 네. 그럼 전체 전 글로벌 시장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가는 종목 너무 잘 가고 지금 유동성이 네. 되게 풍부한데 이 유동성들이 어디로 튈까? 결국은 모든 주식시장으로 다 유입된다기보다는 실적 개선이 좋은 애들,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애들, 그다음에 향후에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매출 증가가 이제 지속이 예상되는 애들 이런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하는 반면에 별로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M&A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수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를 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잘 선택하면 하반기 저희들은 그렇게 뭐 크게 올라갈 가능성 높진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스타 종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종목 장세가 확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라도 물론 이제 늦었을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지수가 조정을 보인다라면 관련 기업들 좀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K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뭐 저희 스몰캡이라든지 뭐 글로벌 그 해외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뭐 시장 속으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은요 일정 부분까지는 모든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딱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다 유동성이 들어오진 않을 것이다. 요게 가장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가 되면서 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자,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33포인트 코스피는 올랐습니다. 1928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16.49포인트 오늘 종가가 장중 고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6.49포인트 오른 658.4로 마무리가 된 그런 흐름입니다. 자, 수급적으로는요. 요게 제일 많이 눈에 띄어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점차 확대가 되면서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매수세를 상당히 많이 줄이면서 오늘 장을 마무리를 했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상영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본 시간이었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